가족 사기단 윤성렬 검찰 총장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이 사람의 이름은 노독봉이다. 왜이 노회한 사람이 매일매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 노독봉 씨는 어느 한 고등학교의 교감으로 평생을 선생님으로 지내다 전문학교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좋은 땅을 발견한다. 그 땅은 장묘 사업을 위한 추모공원으로 매우 좋은 자리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 전문 학교를 키울 꿈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지인들을 설득해 자본을 모은다. 그렇게 한푼두푼 푼 모인 자본으로 추모공원 장묘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법인 설립 등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는데 당시 신한 상호 저축은행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렇게 확장 사업은 잘 진행될 것이라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잘 알고 지냈던 시공사로 선정한 회사가 갑자기 노도봉 씨의 사무실에 문을 따고 침투하여 모든 서류를 강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유는 노도봉 씨를 경영에서 몰아내고 1895억원대의 시행사업권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봉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동분서주하였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사람이 노동봉 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 그가 바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이다. 김충식은 노동봉 씨에게, 자신이 최훈신에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검찰의 힘으로 현 상황을 타개해 줄 테니 자신을 공동대표에 앉혀달라 요구한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에 처한 노독봉씨는 그만 그가 던진 미끼를 물고 말았다. 나중에야 비로소 노독봉씨는 깨닫게 된다. 이 모든 음모가 신한상호저축은행과 시공사 그리고 최훈순과 내연남인 김충식 등이 짜고 자신의 경영권과 사업권을 빼앗기 위한 공작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비호 아래 모든 일을 조종하는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있다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경희실업고등학교 그 교감으로 있다가. 에... 저는 구로공단에서그 어린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저, 야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어, 돈을 벌어가지고, 에 전문대를 설립해서 그리온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추모공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는 등기는, 에 제가 그 김영삼 산악회에 그 따라갔다가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자 아 이자리 뭔 장소가 저렇게 좋지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어 그곳에 에, 추모공원을 시작하게 된 에, 노덕봉입니다. 저는 그 추모공원을 처음 시작할 때 에, 양, 양주에 양주시 삼북동에 있는 어 하늘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할 때그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에서 120억 대출을 받았고 또한 그 초기 투자자들을 22명으로부터 47억 원을 투자 받아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신한저축은행에서 어 자체 감정이 1890억지로 나왔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김충식이를 만나게 된 배경은 어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어 김충식이가 회장을하고 제가 수석 부회장을 했을 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 하면서 교회로도 인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한저축은행과 시공사가 모든 계약서를 어기고 어어어 나를 저 쫓아내고 이랬을 때 김충식이 찾아와서 어이, 어이 동생 이거 이러다 는 저놈들한테 다 뺏기니까 저놈들 내가 다 구속시키고 어, 어 이거 다시 다 어? 원상회복하게 할 테니까 어 나한테 엠파크 대표의사를 시켜주게. 그래서 아니 형님 그냥 하면 되지 본그 공동 대표사를 시켜줍니까? 아이 사람아 그러면 저 에? 누가 풀어까라고 하는데 풀어까라고 누가 그 해주나 내가 대표이사 명함 등기부등 가지고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해주지. 에, 그러면서 나 알잖아. 어, 뭐 저기 어, 윤석열이 최여사, 최여사랑 어, 다저사이 저 있잖아. 어, 다 얘기해서 찾을 테니 에? 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청와대니 지금 수도권 일보 부의장으로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동부 지원에 또 그. 청소년, 범죄위방위원장으로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정대택이 그 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내한테 걸림은 없어. 국민도 없어. 그러면서 하도 설득을 허을래 저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이래서 저는 꼭 믿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해서 그 공동대표이사를 시켜줬습니다. 최원순이 처음 만나게 된 동기는 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동창회 할때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제 저는 그 최원순이 그 저, 저기가 양재택이었고 이제 같이 저기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지금 윤석열이 하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몰랐어 몰랐는데 윤석열이 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저 축하금도 1 0만원 보냈고 김건희하고 그때는 김명신이었죠. 예, 명신이하고, 어, 윤석열이 결혼식을 건다. 그래서 자랑을 해가지고, 어, 그 사위가 중수부 입과장이고, 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기에서 그때 당시 저 결혼식장 대법원, 저, 대법원에서 했습니다요. 그, 거기서 했을 때 제가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갔을 때도 그때 뭐, 정대택의 사건으로 뭐, 신분보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양주시청에 길을 내야 되는데, 길이 없어져 가지고 그 시청에서 길을 사야 된다 이거요 땅을 그래서 땅살 돈을 그~ 얘기했더니 최원순이 바로 자기가 빌려줄 테니 에~ 저~ 이자를 좀 톡톡히 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에 담보나 이런 거 없이 (6억을) (6억을) 그~ 그~ 건설회사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서 그걸 가지고 땅을 그~ 구입하게 됐습니다. 땅을 구입하게 돼 가지고 바로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게 돼 가지고 바로 7억 5천을 1억 5천을 더 쳐서 7억 5천을 그 영수증 없이 자료 없이 그냥 현금으로 준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가 최모 씨라고 친구가 이제 그 정은 건설에 상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온스 제가 회장으로 할때 가다 우리 나이온스 그 직원이 저기 회원이었고 그래 가지고 그 친구 소개로 정은 건설 이사장을 알게 됐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여의도에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했었는데 자꾸 그 정은 건설 사무실로 사무실을 옮기자 그래 가지고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옮긴 뒤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정 건설에서 시공을 하다가 책임 준공 다 하기로 해놓고 시공을 하다가 그냥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중단 하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신한 저축원에서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면 대출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알고 보니까 개발 약정서를 신한 저축은행하고 정은 건설하고 썼더라고요. 너무 땅을 가지고 왜 자기네들이 개발 약정을 합니까?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허다가 이제 그 사학권을 제가 이제 재단 법인 을 금산 공원을 5억 저 5억 8천에 산게있거든요그 재단 이사장하고 어 이사장을 자기 부인 앞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사비 다 주면은 다 넘겨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약정을 공증을 했죠. 공증을 해서 에 공사비 다 완불 시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분양해 가지고 공동으로 어 갑을 병 공동으로 분양해서 공동 총장으로 해서 이렇게 허자 허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그 공동 공동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신한저축에서 대출을 받게 될때 또한 그또 계약서를 하나 써자 그래요. 그때 당시는 이제 김용도이가 대표이사였는데 에 금상공원으로 다 넘기는 걸로 그래가지고 금상공원으로 넘길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에, 법인의 재산을 넘기려면 주주청회 특별결의와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에, 그걸 안고 이제 어,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원순과 최은순하고최순과 신한저축은행 은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또저 어, 시공사하고는 시, 저 신한저축은행하고는 저 엄청난 또저 적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엠파크를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시행사를 1 8 9 0억 짜리 시행권을 가져갔는가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 시행권을 가지고 갔으면 법적 대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이렇게 해서 뺏기기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재판을 하면은 어 너는 주식도 없고 대표회사도 아닌지 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어, 재판에 지게하고 뺏기게 에,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 전부 다 시행사, 시공, 저 신한저축은행 모두 어, 같이 공모해서 제사건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 김충식, 최원순최원순이 항상 그랬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얘기에서 찾아준다고 자기랑 친하니까, 에? 그러면서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김충식, 최원순 그... 뭐요, 시공사, 신한저축은행, 다 짜고, 짜고서 한 것입니다. 왜, 이번에 왜 그렇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저 매입한 저 조항공원 감사가 김예성입니다. 그게 신한저축은행에서 심어놨는데, 그게 최운순이 심어놨다고더라고요. 하그 조항공원, 그 김예성이를. 김예성이는 사문서 위조 신한저축은행 사문서 위조 345억 원을 이조한 당사자입니다. 또한 김건희 회사의 코바나 컨턴츠의 감사였고, 그래서 모든 것은 그게 김건희 최원순 이 좋은 것도 김건희가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방송에도 김건희가 주범이 아닌가 이런 방송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해결하려고요. 제가 이제 검찰에 고소도 하고 경찰에 고소했는데 송파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을 불구소 처리하고 그래서 고등부 검찰에 다시 했더니 다시 재수사 요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그것도 불기소하고 또한 구형 5년을 받은 사건이 또 무진화가 났어요. 그러면 검찰은 또 그것도 한고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또 양주경찰서에서 어 인지사건으로 기소오긴으로 올린 사건도 또한 그 피의자들끼리 제가 주인이니까 저랑 같이 세지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피의자들끼리 대질을 해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에,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또한 저는 지금 1890억짜리를 뺏긴 당사자입니다. 허가자고 땅을 사서 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뺏어간 사람들은 조사도 않고 저를, 저를 사기찌로 엮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팔 재판장한테 손들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서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저는 이 사건을 빼앗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어떻게 구속영장을 쳤습니까? 처음 되겠습니까? 기각시켜 주십시오. 저에게는 22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4 0억 노인네들 제가 구속되면 해, 사건 해결도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나, 한 분은 죽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에, 조금 수사를 하려고 해서 하는 사람 하는 수사관은 다 4명이나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어? 이게 검찰의 뒷백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걸 기각시켜주고, 방어권을 하게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에? 그래서, 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내가 죽는다고 유서까지 써놓고, 손 들고 했다가,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이 진실을 밝히고 죽어라. 이래서, 제가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윤석열, 에? 검찰총장, 저기를 최초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고발을 하고 나서, 엄청난, 그, 압력이 들었습니다 어, 뭐, 자우지근 공갈도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2년이 넘은 사건을, 그, 저를 고, 저 고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신한 저축은행을 시켜가지고 저를 고소했어요. 135명 대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왜 나를 고소했냐? 너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한테, 너한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대표했냐? 그랬더니 신한 저축하고 은 시공사하고 다시켜서 했다는 여기 지금 확인서가 딱 있습니다. 확인서가 있고 녹취록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게 됐다고 제한테 확인서를 써주고 이렇게 간 사건을 2년이 지난 사건을 그사 그 양반은 항고도 안 했습니다. 항고도 않은 사건을 고등검찰청에서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어, 피고인을, 피, 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해서 같이 또 올렸고, 저는 시공사한테 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에, 인터넷에 욕을 하게 했다고 해서 또 그것도 목욕죄로 기소를 했고, 하여튼 이건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고소하는 거는 뭐, 검찰 아니라 검찰 하랍시가한테 고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저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부장 수석판사로 계시던 목사님이 이 사건을 저 저, 돈도 안 받고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나라는 이제 법이 없어졌다. 고등법원도 필요 없고, 고등검찰도 필요 없고, 대법원도 다 필요 없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한심을 해서 이틀 동안 목사님이 식사를 자신있게 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이사위도 안 했는데 이사위 했다고 허위사실로 서류를 만들어서 공증을 해서 낸 것도, 어? 죄가 안 되니 이 나라는 이게 법이 없어졌다. 피해, 저는 사기죄로그 피해자들이 저를 고소를 안 했거든요. 사기죄로 고소도 안 했는데 인지 사건으로 그거를 사기를 인지 사건으로 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가 노덕봉이가 사기꾼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진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진술을 써서 가져왔더래요. 윤난숙이라고 가져왔길래 검사님 이거는 내가 이렇게 쓴 거고 다르잖아요. 나는 노덕봉이가 저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진술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했고, 또한 저를 엮으려고 저의 이루어온 거는 하나도 안 적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가 진술하는 건 하나도 적기도안 하고, 제가 진술, 입증 자료 낸 것도 하나도 검토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낸 것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 는데 눈먼, 눈, 눈뜬 장님도 이 사회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은 회력이 없다는 걸 공중소서 부실기가똑 떨어지는데도, 그런 것도 하나도 않고 안 보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박상선 검사가. 그랬기 때문에 검찰은 못 믿습니다 왜그 사건이 다 자기 장모 내연남 또 사건이니까 에? 그렇겠죠 그 가족들 사건인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최원순 김충식 씨 한때는 저랑 같이 잘 지냈죠. 저를 배신하고. 에? 굴러온 들이 바뀐 을 빼가지고서, 그잘 먹고 잘살것 같아요? 제가, 제가, 최원선 씨 맡겨놓은 주식, 10% 하고, 대표이사, 엠파크 대표이사, 빨리 내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안 갖다 놓고 잘살것 같아요? 진실은 밝혀집니다. 에? 제가 죽음으로 해서라도, 그 진실은 꼭 밝히고 말 겁니다. 하루속히 갖다 놓으세요. 김충식 씨, 저하고 그 형님 동생하고 잘 지냈잖아요. 왜 저를, 해임시키고, 제가 임명한 이사 3명을 해임시키고, 어, 김종식 이 자신이, 여기다 투자한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여기다, 에? 왜, 최원순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주식을 갖다가, 에? 이, 저, 이, 종철이 주식까지 갖다가, 그거 제 주식인 줄 알잖아요, 어?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저를 해임하고 했습니까? 대표이사 당장 갖다 놓으세요. 그거 뭐 가지고 잘살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거 찾아올 겁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꼭 갖다 놓으세요. 대표회사하고, 최 추은선이 주식하고, 둘이 짜고, 뭐, 실현저충이랑 짜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언제, 얼마까지 갈, 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신은 또 배신을 났습니다. 당신도 배신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어, 김건희 씨, 나는 참, 그, 당신들 잘 되기를 참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을 때도 내가 진정서를 에, 안 넣고 했는데, 에, 제가 결혼식 때도 갔었지 않습니까? 에? 장모나 내연남이 에? 양도할 수 있는 주식 가, 가져가고 갔다가 내연남한테 넘겨가지고 저의 2 2 명의 피해자들이 있는 그 사업권을 신한저축은행하고 짜웅 해가지고 어 짜웅 해서 하는 거다 압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다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총장한테 그 장모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어윤 어, 서방인가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에, 정대택 사건에 왜그 서류를 서류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판사가 어쩔 수 없었지 그 계약서를 넣었다고 하니까 장 어? 어머니 그 서류를 왜 넣었습니까? 하고 전화 다 끊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건이 개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이 손이 안 오르고 다 어? 개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서 검사들이 다그 검찰총장, 장모, 처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악용해가지고 이제는 고만하시고 저는 에 우리 김건희 씨가 다 개입에 대해서 주동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수영 씨도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장모도 어 김건희 씨한테 허락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고 또한 에 엄마는 돈 빌리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안수영 씨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들었습니다. 녹취력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 이제는 그만 하시고 정의롭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어? 제대로 좀그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 엠파크 대표이사 권한을 빼앗기고 어, 기초 수급자가 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돈, 주는 돈 5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그리고 또 나아가 문제가 아니라 재를 믿고 투자한 노인네들 2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은 확병에나가 죽은 사람도 있고 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응?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오늘날 오늘날들 하고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 다그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정은건설 어 시공사 어, 어 신한저축은행 조항공은 현 이사장 전 이사장 친한 저축은행 김충식 김건희 씨 윤석열 씨그 합동해서 하시는 거 얼추 짐작이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정의롭게 저기 하시고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존경하는 추미애 장관님 강력한 장관님이 뒤에 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그, 윤석열 날뛰고 있을 때, 그, 자기 장모 사건은 덮어버리고, 어? 날뛰고 있을 때, 제가 최초로 진정을 내고 고발을 한 노덕봉입니다. 이, 이런 사람들을, 그, 돌봐줘야지, 저, 보복수사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 제가 진정을 법무부에 내도 다시 그 검사한테 가가지고 더 미움만 받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한 그,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청와대에 진정도 넣고, 많은 그 청원도 넣고 했는데, 하나도 채택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강력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저는 대통령님 믿습니다. 더욱더 강력한 대통령님이 되셔서 우리나라 검찰개혁 또한 에 공수처 하루속히 설립해서 이렇게 검연유착으로 빼곡고 돈 없고 적기한 어? 사람들도 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님 김건희 씨 또한 그 장모님 저희가 맡겨놓은 주식 10% 하고 그 엠파크 대표이사건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속히 돌려주세요. 장모님하고 대표이사 저 김충식이는 하루속히 저의 빼앗긴 대표이사건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는 여기에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저를 믿고 최초 기초투자한 22명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47억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 그 사람들 굉장히 길가에 나앉고 지금 어?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가지고 여러 서 합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사사를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검연 유착으로 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속기 될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추미애 장관님, 검찰총장님 가족부터 좀잘 다스려서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도봉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호 아래에 있는 김건희, 최운순, 김충식 등을 고소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저들도 노독봉 씨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엮어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덕봉 씨가 피의자가 된 저들이 고소한 사건은 기소처리하여 벌금형까지 확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덕봉 씨가 저들을 고소한 사건은 아직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채 깔고 앉아 있다. 최근 노덕봉 씨가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을 하자 저들은 뒷걸어를 통해 수십억을 줄 테니 사건을 무무해달라 요청해 오기도 했다 한다 하지만 노도봉 씨는 이를 거절하고 틈나는 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여 발을 다쳐 최근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노도봉 씨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목소리>